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은 1월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아마 좀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1월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에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게 일단은 그해 전망이 밝으면 그런 것들을 1월 달에 땡겨서 주가가 선반영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는 것이 1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2, 3월에는 조정을 좀 받긴 합니다만 1월 한 달에는 어느 달보다 높은 시세를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1월 효과가 증명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1월 달에 또 만만치 않은 또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상속세 이슈 때문에 블록들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8만 전자에 안착하는 것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세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지수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라고 보면 이러한 이벤트들이 사라질 때까지는 조금 지수가 조심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뭐 이벤트라고 한다라면 중순경에 있을 에너지 LG, 그러니까 LG 솔루션에 대한 상장입니다. LG 엔솔에 대한 상장이 대략 시가총액 한 60조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60조인데 이 60조를 다 빨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또 한 차례 IPO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결국 IPO에 대한 어떤 자금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여타 다른 관련주들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적 분할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SK 이노베이션도 현재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물적 분할을 막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뜻대로 될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SK도 물적 분할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올해 물적 분할 이슈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가에 엇갈린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월 달에는 전반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만 나름대로 이벤트에 따라서 종목별로 다른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상속세 문제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등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IT 업종의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뭐 저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그리고 올해 실적이라든지 또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쪽이 IT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IT 하드웨어 쪽은 계속해서 그 실적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반도체 쪽도 실적 전망치가 이제 하향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씩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IT 쪽이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S 개막으로 인해서 약간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 좀 열어 놓으신다라면 저는 뭐 탑픽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BH,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SK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IT 쪽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저는 뭐 유창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IT 주식 중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를 좀 아무래도 올해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공략해도 가능한 주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 여전히 긍정적인 뭐 코멘트가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유진증권에서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결국 뭐 삼성의 단순히 시한 공장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올해 조금 다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작년에 잘 마무리했고 이제 올해 이제 대금 납부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런 이후에 소규모 M&A가 충분히 여러 가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치우치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을 더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M&A가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SK 그룹이 나설 가능성, SK 하이닉스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제장주로서 물론 삼성전자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항상 이등주의 어떤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역할에 머물렀던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올해는 시세 탄력이 더욱더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SK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CES에서 SK그룹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새로운 모습들을 좀 기대도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적극적인 매매 방식으로 1월 달에는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5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참 좋네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동부건설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동부건설이 2020년까지는 수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여지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5조 원 정도의 수주잔고가 좀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한 8천 세대 지금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고 GTX-A든 약간 정부 관련해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또 LH든 계속해서 이제 그 주택 공급을 좀 증가시키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중대형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크게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진중공업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인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반영된다라면 추가적인 뭐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된다라면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18,000 정도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손절가는 한 13,500원 정도 최근 형성돼서 저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건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 소장님. 올해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이 지수가 얼마나 오를지 또 어떤 업종이 오를지 이런 부분일 텐데 오늘 올해 어떤 업종들이 좀 유망할 걸 보십니까? 예,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일단 3000선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2021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이제 시세 내기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유망하게 보는 것은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2년에는 IT주 중심에 또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동차 관련 들도 2021년에 상당 부분 많이 쉬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오닉 6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런 쪽에 그러니까 2021년에 이어서 2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2022년에는 IT와 자동차 이쪽 중심에 움직임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IT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대표님, 네. 올해 이제 3월에 대형 네.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 있는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 보고 계십니까? 뭐 대선 자체가 증시에는 뭐 항상 뭐 부정적 역할을 하기보다 약간 긍정적 역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증시가 반응하는 속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당이 계속해서 승리를 한다라면. 정책 기조가 계속 일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조금 더 빠른 흐름을 반응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 쪽이 약간 그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정권이 바뀐다라면 이거 야당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게 꼭 그게 아니라 정권이 바뀐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잡는 부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증시의 반응은 한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뒤늦게 좀 반응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 쪽은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정책 이슈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뭐 대선 그 증시에는 부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어느 쪽이 승리를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다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뭐 여야가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